감사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시작으로 정재계의 수많은 기업과 인사들이 얽힌 불법적인 커넥션이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 위에 군림하며 304명이 목숨을 잃었던 국가적 재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경영권 세습과 국민의 미래를 거래했고 그들의 왕국을 거래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것을 되찾기 위해 벌기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여성 혐오를 되풀이하고 있다. 언론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알려진 충격적인 사실들을 보도하며 특종이라 하며 내놓은 소소한 가십들, 개그코너의 풍자 영상, 하다못해 대통령의 변호인까지도 당사자들의 여성성을 비꼬아내며 성적 프레임으로 비난받도록 호도하고 있다. 말만 꺼내면 다 아는 정치인들의 입에서 근본 없는 저작거리 아녀자로 비유되며 탐욕스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여성이 감히 정치에 손을 댔다고 포장되고 있다.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을 언니 또는 공주로 표현하고 암탉으로 묘사하며 박근혜 최순실을 그들이 가진 죄의 무게가 아닌 단지 그들이 가진 여성성, 그것도 희화화되고 왜곡된 여성성으로 이 사태를 심판하는 작태가 완연하다. 집회에 나온 시민들을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신선하고 유쾌한 것으로 다시 활용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폐쇄시키기 위해 나온 일본 시민들은 박근혜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교훈을 안 해서 병신년, 외로우면 시집을 가라, 암탉 등 온갖 소수자 혐오를 갖다 붙이고 비하하고 있다. 그러니 집회에 나온 이들이 얼마나 손대기 쉽고 가볍게 여겨도 되는 존재이겠나. 여성 혐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혐오는 장애인 비하, 청소년 비하로도 퍼져나가고 있다. 한 가지 희망은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의 여러 가지 대변하는 존재들이 각자의 구호와 피켓으로 각자의 액션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해일이 밀려오는데 조기나 짓고 있다는 누군가는 말했지만 이곳에 더 이상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싸운다.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쓴 채 검찰 수사를 피하고 숨어들어가는 대통령을 규탄할 것이며 여성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들 또한 규탄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그 부도덕성과 부당성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로 뻗어나가야만 한다. 혐오를 넘어서 연대 정치가 실현되어야 하는 순간이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건강과 대한 젠더공단팀에 소활동하고 있는 이유리입니다. 그간 한국 사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국민의 건강, 나의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재벌의 배만 불리는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가 독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줄기세포를 상품화하는 기업의 주가 조작, 생명공학의 무분별한 희망 팔기를 정당화하는 정부 정책, 논문 조작, 표절, 연구윤리 위반, 여성연구원에게 난자 채취를 강요했던 황우석이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영혼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 동시에 화가 납니다. 2013년 장밋빛 미래를 빌미로 주가 조작을 하고 회장이 구속되었던 바로 그 바이오 회사에서 이들은 줄기세포 불법 치료를 받았습니다. 박근혜와 상위 1%에게는 차원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차원 병원에서 그들은 피부를 가꾸고 스파를 즐기고 불로 장생을 꿈꾸었습니다. 나머지 99%의 시민들이 헬조선에
일본에서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못해도 그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처음 병원과 박근혜 의료 게이트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망을 주사, 태반 주사가 아니라 박근혜와 1%의 의료 민영화 정책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그리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의료 민영화 정책을 폐기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사회 곳곳에 침투한 독단적이고 파국적인 정책들과 구조를 바꿔내는 시작입니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여성으로서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항노화를 위한 주사제와 의약품, 불법 지출, 밝혀지지 않는 세월호 7시간까지 감히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항노화와 미용시술이 여성의 사생활이고 여성의 자연스러운 욕망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기만적이고 모욕적이고 치사한 전략입니다. 실상 여성의 권리를 위해 한 것도 없는 박근혜가 여성의 이름을 사용하여 위험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 전체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최고 행정기관인 청와대는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건강정책을 집행하였고 그것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주사제와 처방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왔던 병원의 영리와 이익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디에서 국민들의 건강은 보장될 수 있을까요? 늦게 보이지 않는 주사제와 의약품의 발달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늙을 권리는커녕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마저 배제된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을 이제 더 이상 자본과 부패의 권력의 손안에 둘 수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가 어떻게 국가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나의 몸을 돌보고 적절한 지원을 받고 전문가로부터 조언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즐거운 성생활을 누릴 권리와 어떤 상황에서건 나의 재생산 건강을 지키고 피임하고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팔팔정과 비아그라는 청와대에서 보장해준다는데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여성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제까지 가증 모욕을 당해온 여성의 재생산 건강은 왜 보장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갈 때 팔팔정이 필요하다고 청와대 돈으로 처방받으면서 피임약은 여성의 돈으로 국가 없이 알아서 합니까? 우리의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팔팔정과 비아그라를 사들이는 노력만 못합니까? 2016년 5월 식약청은 응급피임약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허용이 되면은 여성들이 오남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청와대에서는 각종 주사제와 발기부전 치료제가 끝도 없이 오남용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판매 및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줄기세포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식약청이 우려해야 되는 것은 여성의 오남용일까요? 아니면 돈과 권력 뒤에 숨어있는 불로장생들의 헛꿈들일까요? 박근혜와 차병원의 의료 게이트에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지점은 정상과 비정상, 젊음과 늙음,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의 이분법적 고리에 저항하고 진정한 나의 건강, 우리의 건강, 공동체의 건강, 건강이라는 기준으로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결정했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당선자의 선거운동 시절 슬로건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20회 가까이 국가의 가부장 노릇을 했던 독재자의 자녀로서 국가 가부장제 강화에 공모했다. 훗날 정치인으로 재등장한 뒤에도 여성을 대변하는 일체 행보도 없었다. 그렇지만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자임하며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혹시 대통령의 성 정체성 탓에 역차별이 벌어질까봐 거리두기를 하였는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은 여성의 이슈에 무심했다. 18대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의 성
격차지수 순위는 2012년 108위에서 2016년 116위로 하락했다. 성별임금 격차는 임기 내내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그러는 사이 KTX 여성공무원들의 복직투쟁이 대법원의 최정심에서 패소했고 몰래카메라와 여성혐오 범죄가 뜨거운 관점으로 떠올랐으며 보건복지부는 낙태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다 반발의 모니가 원상복귀했다. 어디 여성 이슈뿐인가 생태평화와 같은 여성주의적 가치들도 모두 무시되었다. 박근혜 정권의 정치는 지금껏 이어졌던 기득권들의 정치, 아재 정치와 다름이 없었다. 임기 후 몇 년간 여성을 대변하지 않는 대통령의 성별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일까? 대중의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성별을 호명했다. 마침 찾아온 원숭이의 해를 맞아 박근혜 병신년이라는 여성 혐오와 장애인 혐오를 동시에 이뤄낸 어구가 유행했다. 그리고 박근혜 비선 게이트가 터졌다. 마치 비선도 여성이었다. 여성 혐오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기에 충분했다. 비공식 권력의 존재는 강남 아줌마로 명명됐다. 여자가 정치를 해서 문제라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가부장적 속담이 다시 회자되었다. 사람들의 물음에 응답하고 싶었던 것인지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발언으로 자신의 성별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지만 일부 여성들은 그 인파들 속에서 성추행에 시달려야 했고 헌팅의 놀이감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오늘의 시국 선언은 우리에는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동시에 박근혜 퇴진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기 위한 출발선이다. 우리는 여성을 대변하지 않았던 여성 대통령과 대통령의 성별을 핑계 삼아 여성 혐오를 일삼고 광장을 성폭력과 성차별로 물들이는 당신들을 모두 거부한다. 박근혜 정권의 정치는 아재 정치의 연장이었으며 재벌과 정치권의 남성들이 공모해 만들어낸 것이기도 했다. 노동당 여성위원회는 퇴진을 요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며 광장에서 여성주의가 실현되기를 꿈꾼다.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 청소년, 노인, 이주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의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이곳에 섰다. 이제 우리는 외친다. 페미니스트가 세상을 움직인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왔고 지옥으로 떠뜨리는 페미니스트 동아리 동성여대 여성학동아리 WTF입니다. WTF는 동성여대학교 최초의 유일무이한 여성학동아리로서 박근혜 직관 퇴진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또한 현 시국에 분노하는 페미니스트 개개인이 모인 공동체로서 박근혜 하야를 넘어 다른 세상을 향한 페미니스트 시국선에 함께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선포한다. 작년 6월 동성여대는 학생과 담당 교수들과의 상의 없이 여성학 본부 정보과정을 폐지했으며 이를 계기로 학내 여성주의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는 개인들이 모여 2015년 6월 동성여대 여성학 동아리 WTF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 WTF는 우리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진 여성학 본부 정보과정에 등장하는 의미로 동아리 첫 번째 홍보 포스터로 여성학 전공과정 영정 사진을 배부한 바 했다. 학교는 여성학 전공과정의 폐지 이후로 여권의 신장, 여성학이 아닌 양성평등이 트렌드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작년 2015년은 여성혐오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조명되기 시작한 해였다. 올 한 해 역시 자사단에서 WTF는 강남역 여성사회 사건에 대한 추모 대접을 부착하고 검은 시위에 동참하고 학내 차별 발언쓰기 포스트잇 액션을 진행하는 등 끊임없이 활동해야 했다. 또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논평에서도 여성혐오적 표현이 난무한 지금 우리는 페미니즘이 가장 긴급한 요구이자 실천 과제임을 안다. 일각에서는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성추행, 성폭력 사례와 여성혐오 등을 지적하며 여성들이 박근혜 최진 시위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 모양이다. 우리는 다른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민중총궐기 현장에 나와 페미니스트 시국 선언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우리의 요구를 박근혜 최진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은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다른 세상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러나 시위 현장에서조차 페미니스트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오기도 했다. 우리의 저항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성의 정치적 역할이 축소되고 평가절하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늘 저항하고 투쟁해왔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가 페미존이 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 강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최진을 위한 민중총궐기 현장에 있다. WTF는 여성학이 없는 여대는 안고 없는 단풍방이나 마찬가지로 판단하여 학내 최초 여성학 동아리로 소외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한국 사회가 봉착해 있는 위기가 단순히 박근혜 정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문제이며 정경유착과 뒤빠주기식 행동의 문제이며
동시에 보수 정권의 불화의 통치로 인한 분열의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패미 없는 시위 현장은 안고 없는 단박방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지금 몸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세상을 바꿀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용인신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짧게 몇 마디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시국선언문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에게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여성이며 페미니스트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우리 앞에 섰을 때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우리의 결코 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여러 다른 여성단체분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성으로서 받는 어떤 비난들과 함께 또한 이 여성 준비된 여성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성들의 삶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기를 요구합니다. 저희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준비된 여성주의자 대통령을 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십시오. 저희는 여성주의자 대통령을 원합니다. 저희는 강요된 성 역할을 거부하고 여성들만의 커플 댄스를 지향하는 여성주의 춤동호회 스윙 시스터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장시호 등을 비난하며 온갖 혐오와 비하의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겁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그들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간 입에 맞는 정권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을 쥐고 흔든 재벌들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은 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전보는 거 좋아하고 명품 밝히고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는 여자들이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었다는 사실에 자존심 상해합니다. 남자가 할 정치를 여자에게 한번 맡겼더니 나라를 망쳤다고 여자는 다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모든 문제가 박근혜 때문만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박근혜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 꼭두각시였습니다. 대한민국이 헌정유린 사태가 된 것은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물질 만능주의 때문이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혐오 때문이며 비열한 경쟁이 난무하는 승자 독식주의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 시스템 전체의 문제를 외면한 채 그동안 쌓인 분노를 촛불 집회나 SNS를 통해서 토해내고만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수 언론과 정권의 부역자들은 그냥 우리들이 그렇게 실컷 울분을 토해내기만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런 배설 후에 있을 냉소와 현상 유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잔꾀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를 향한 퇴진의 목소리는 박정희의 망령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장주의, 독재와 다름없는 대통령제, 산업화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후에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촛불 이유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진보는 언제나 더 나은 방향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혐오를 이길 것이고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프라다 신발과 호스트바와 사이비 종교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술자리에서 시민의 정치를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선거 제도를 개혁해서 많은 정당이 원내에 진입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아 주권자의 명령을 들을 수 있도록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봅시다.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여기 계신 모든 페미니스트들과 시민들과 함께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는 할 수 있습니다. 여성주의 춤동호회 스윙 시스터즈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대표 이현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눈입니다. 세상이 온통 하얘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바꾸는 기집, 나라를 바꾸는 페미니스트 미체들이다. 우리는 웬만해서는 선언 같은 거 안 한다. 회신을 주는, 확신을 주는 말들이 얼마나 주술적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야 한 번쯤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권력이 소용돌이치고 있기 때문이다. 만천하에 드러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는 대통령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박근혜를 순결하고 희생적인 여성이라는 기표로 만들어 아버지 박정희의 유산을 계승하려 했던 가부장적 젠더 체계와 이에 기생하는 경제, 정치, 사법, 권력 파르타르기 만들어낸 사건이다. 그런데 비판의 목소리는 가부장적 권력 파르텔이 아닌 여성 비하로 점철되고 있다. 이 사건을 한낱 여성의 문제로 치환하여 비판하는 비판 세력의 목소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운운하는 유영아 변호사의 발언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우리는 페미니즘에 무지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비판 세력이 여성 혐오라는 감정의 정치를 더 이상 동원하지 말 것도 요구한다. 물론 박근혜 정권의 가부장적인 권력 카르텔에 기반하고 있음에 무지한 사람들은 우리를 반격할 것이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이 회방을 놓는다고 할 것이며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작작 좀 하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과거 가만히 기다렸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수사적인 여성 정책과 말본세뿐이었다. 이건 어떤 정권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권력은 집중되는 순간 페미니즘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게 가부장적 젠더 권력의 속성이다. 권력은 응집된 이후에는 부패한다. 하여 권력은 지금과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순간 분산되어야 한다. 그러니 할 말이 있다면 지금 하자. 권력은 만들어진 후 분산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분산되어야 한다. 그 누구든 나쁜 권력으로 만들려 하지 않거든 지금 우리 여기에서 말하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용기당의 베라입니다. 시국선언문을 읽겠습니다. 현 정권은 재벌 기업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불법적으로 결탁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돈과 권력의 힘을 휘둘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봉착하도록 했다. 이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박근혜 최순실과 그 부역자 일당은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범법자다. 하지만 언론은 그들의 죄를 적확한 사실로서 비판하기보다는 박근혜 최순실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만을 파헤치기 바빠 보이고 경쟁적으로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앞세우며 가십거리로 소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국민을 기만한 정치적 범법자인 그들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왜곡, 희화화돼서는 안 된다. 특정한 성적 프레임이 죄의 지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는 언어의 도구로서 장애인과 성소수자를 비하하고 여성을 혐오하는 발언은 언론에서 그리고 지금 이 광장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여성 혐오는 도처에 만연해 있고 지금도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폭력을 당하며 또 살해당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집권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여성을 대변한 적 없는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와 현 정권의 하야를 촉구하면서 여성이라는 프레임으로 그들의 죄를 희석시키거나 부각시키는 정부와 언론의 비열한 행위를 규탄한다. 최유라의 임신과 출산, 강남 아줌마, 병신년 등의 여성 혐오적 발언을 선정적으로 거론하며 심판하고자 하는 비판 세력들 또한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 혐오와 성차별을 강화시키는 그 모든 저열한 시도들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는 국민으로서 또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권의 국정농단의 사태의 죄를 규탄하고 심판하기 위해 이곳에 서 있다. 우리 페미니스트는 현 정권을 규탄하는 언어로서 쓰이는 그 어떤 혐오적 발언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혐오는 투쟁의 무기가 될 수 없다. 올바른 민주주의는 여성 혐오와 함께 갈 수 없다. 강력한 투쟁의 무기는 혐오가 아닌 연대에서 온다. 우리는 장애인, 성소수자, 페미니스트,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 광장에 모였다. 연대의 선언은 서로의 용기가 될 것이고 이것은 더 큰 힘이 되는 동시에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될 것이다. 그 어떤 혐오의 발언 없이 박근혜 정권의 하야를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서 박근혜 정권의 하야를 촉구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감사합니다. 공감에서 활동하는 노다혜라고 합니다. 장애여성 공감 시국선언 한번 읽겠습니다. 정상성이 도전하는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로 새롭게 만드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1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있다. 연일 뉴스에서는 믿을 수 없는 소식들이 전해진다. 사람들은 절망하고 분노한다. 하지만 이른바 소수자로 불리는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아주 예전부터 언제나 세상이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리가 뒤집고자 하는 세상은 소수의 억압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특혜를 받고 다수의 이른바 평범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세상이 전혀 아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1%의 지배층을 끌어내리고 지배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그 권력에 자신의 의사를 의탁함으로써 자신이 이 사회에 안전하게 포함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다수의 인식들을 뒤집고자 하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는 정신을 벗고 자신의 운명마저 지배자들의 탐욕에 위탁하는 그 의존성을 벗어나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빈곤하고 정상성에서도 벗어난 우리 소수자들에게 사회는 복지 제도에 의존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것은 권리와 의존에 대한 대단한 착각이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를 위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과연 누가 의존적인가? 또한 이 세상에 여러 개의 불평등과 억압이 겹쳐져 있지만 우리는 장애 여성의 존재를 지우는 그 장애인의 중심성과 남성 중심성을 함께 오늘 함께 지적한다. 한 번도 온전히 실현된 적 없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촛불을 든다. 우리는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을 시작한다는 말을 좋아한다. 우리는 자주 여성임을 부정당하지만 우리는 사회에서 규정하는 여성의 기준을 맞출 생각이 없다. 박근혜 여성 대통령은 우리에게 그 어떤 의미도 없었다. 우리는 여성에게 강제적으로 할당되는 자리와 역할을 거부하고 여성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자주 무능력하다고 규정되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성의 기준에 맞출 생각이 없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정업성을 인정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우리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양한 소수자들과 함께 이 사회의 문제점을 밝혀내므로써 우리 사회의 본질을 폭로할 것이다. 박근혜라는 최악의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 차악의 대통령을 세우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억압해온 사람들 역사는 훨씬 길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페미니스트, 장애, 퀴어 정치를 갱신해가면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살아나갈 것이다. 광장과 거리에서 우리의 존재가 모욕당하지 않고 허번적 가치에 우리들의 얼굴이 새겨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오늘은 그 싸움을 여러 날 중에 하루이자 박근혜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중요한 날이다. 민중이 총궐기하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속도와 방식으로 역사에 참여할 것이다. 네, 저는 많은 페미니스트 분들이 걱정하시는 정의당에서 나온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저스트 페미니스트 장수정입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곳에서 싸움을 만들어가는 페미니스트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시국선언문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례 없는 혼란스러움에 직면하고 있다. 공사의 구분이 무너지고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 사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는 점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기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가 아닌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은 역사의 반복을 꿈꿨지만 그들의 꼼수는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제 그들은 범죄자가 되었다. 그들에게 권력을 쥐어주었던 정치인들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국민들은 거리로 나섰다. 자진사퇴냐 탄핵이냐 남은 선택지는 이제 둘 뿐이다. 우리 페미니스트들은 박근혜 퇴진 너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어떤 정치를 새롭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 집회문화와 사회를 만들어가듯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치는 무엇인지 우리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해결되지 않은 독재와 정근대적 남성 리더십의 재현이다. 우리 사회는 박근혜를 독립된 자아로 바라보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박정희의 딸 박근혜였다.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에서 비롯된 연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느끼는 분노는 연민과 종교적 믿음에서 비롯된 선택에 따른 결과다. 이제 우리는 국가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를 지탱하는 정치는 무엇인지, 그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책은 여성 리더십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싸우는 한편 여성들에게 드리워진 이 굴레와 싸워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와 같은 여성이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에 의존하고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과거로 회귀하는 정치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정치를 꿈꾸는 여성들이다.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은 여성들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끊임없는 싸움과 실천을 통해 여성이 정치의 주체가 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우리 손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그리고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의 방식으로 권력을 쟁취할 것이며 낡은 권력들과 싸울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광장에서 연대를 통해 세상을 바꾸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의당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위원회 위원장 김남희입니다. 시국선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에 나오는 것은 여자답지 않은 일이었다. 깃발은 무거우니 남성이 들어야 하는 것이었고, 여성이, 어린 여성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시국을 비판하고 시위에 나와 행진하는 것을 기특한 일로 칭찬받았다. 모두가 주체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는 광장에서 여성들은 시위녀로 특정화되어 대상화되고 자신도 모르는 새 사진을 찍히고 인격체 그 자체가 아니라 시위에 나온 별종으로 소비된다. 시위에 참여한 여성은 오로지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폭력에 노출된다. 입으로는 부패정권 타도를 외치며 손으로는 옆에서 행진하는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는 사람들, 시위에 나가서 성추행을 하고 오겠다고 낄낄대는 사람들, 그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줌마, 미스바, 암탉 등으로 부르면서도 이명박은 아재, 미스터리, 추수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남성 대통령은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조롱당한 적이 없으나 여성 대통령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까지 조롱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전체 여성들은 국정분란을 저지른 박근혜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역시 여자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여자 대통령이 나라를 망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움츠러져야 했다. 집회도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성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피해자도 부직일 수 있다. 여성에게 당했던 폭력들은 분명히 일어났으나 침묵 속에 묻혀버렸다. 남성들은 자신들이 당한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국가폭력과 젠더적 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화여대는 여성만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뚜렷한 혐오와 멸시의 아이콘이 되었다. 샤넬백, 스타벅스 커피, 김치녀, 된장녀들의 상징으로 사치스러운 여성으로 형상화되었다. 실제 이화여대생들은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을 막아내기 위해 싸웠으며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놀아나는 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이 대생들 멋있어 보인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좋아했다. 우리는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싸우면 기특해지고 멋있어 보이고 남성의 인정을 받아 그들의 욕망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들이었다. 정유라는 이대 나온 여자로 희화화되며 우리의 초점을 지워버렸다. 이화여대는 정유라를 부정하게 입학시킨 곳이기도 했지만 또한 학사 혼란에 분노하여 투쟁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온 순간 이화여대에는 여자의 학사 혼란만이 남았고 여성의 투쟁은 없어졌다. 여성이 배제된 혁명과 여성이 배제된 정의는 과연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은 구로동맹 파업을 이끌 당시 자본주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여성의 모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수천 년간 이 땅에 이어온 여성의 몸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여성의 몸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 더 똑똑해 하고 더 힘차게 싸워야 하고 더 크게 소리 쳐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여성의 투쟁을 대수롭게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 놓인 동지이며 여기 있다고 외쳐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곳에 나왔다. 정의당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위원회의 초장은 잊히지 않을 것이다. 이화여대는 여대생들이 샤넬백을 메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며 깔깔거리는 곳, 정유라를 부당하게 합당시키고 정당하지 않은 점수를 준 국정부패의 산실이 아니라 학사문란과 국정농단, 모든 부정부패에 맞서 싸운 여성들의 학교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성의 깃발의 그날에 진정한 해방 이화의 깃발을 휘날릴 것이다. 여성주의자인 우리는 여성답게 부패와 부정, 차별과 폭력에 맞서 싸울 것을 선언한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의 고정가피라고 합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가 마련한 시국선언문을 읽겠습니다. 박근혜 퇴진, 정권교체를 넘어 우리는 다른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성폭력 추방의 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960년 11월 25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독재자 트루히요 정권의 폭압적인 독재에 맞서 싸우던 3명의 여성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성추행한 독재자의 뺨을 때린 후 끝까지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서 싸웠으며 이들의 죽음은 36년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라틴 아메리카 여성들은 이날을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2016년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세계 각국의 여성들은 세계 여성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의 우리는 가부장적 독재 정권의 유령에 기대어 온 권력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투쟁을 만들어갈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박정희 독재 정권과 함께했던 정계, 재계, 언론, 종교계의 부역자들이 박근혜 정권을 통해 어떻게 한국 사회를 다시금 파탄에 빠뜨려 왔는지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망령이 다시 활개를 쳤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속에 껍데기뿐인 민주주의가 정치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긴장과 동맹에 기대어 끊임없이 불안을 야기했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각자 도생의 삶을 파고들어 혐오를 부추겨 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동정범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만의 새로운 카르텔을 구축하기 위해서 권력 재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카르텔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권교체나 허상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다른 세상을 향한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로서 우리는 정권을 넘어 체제에 주목합니다. 이 파탄의 본질은 비단 하나의 정권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을 지닌 소수가 다른 생명들을 자원으로 삼아 성장하는 가부장 체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별화된 권력과 노동의 위계화, 성별이분법과 이성의 중심주의, 정상성 규범과 종차별이 이 체제를 작동시켜온 역사적 바탕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가부장 체제를 유지하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제자리를 맴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큰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와 가부장적 권력 집단의 카르텔을 종식시키고 그들이 야기한 파탄에 명백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여성이 보수 기득권 집단의 정치적 기표나 명분으로 이용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성의 규범과 위계를 깨고 우리 각자의 존재가 곧 우리의 가치가 되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성별화와 노동의 위계, 지구적 착취의 시스템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지금 광장으로 나온 모든 이들이 이 변화의 동등한 주체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요구가 하나하나의 해일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해일이 끊임없이 이 세계를 변화시켜 나갈 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 가장 경계에 선
이들의 자리에서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서입니다. 제가 선언문 낭독하기 전에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페미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면 여기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들 페미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라고 뒤이어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페미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우리는 늘 믿어왔습니다. 페미니스트가 당당해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페미니스트가 목소리를 내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사회 모순을 해결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모두가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페미니스트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정권은 퇴진하라고 외쳤습니다. 집회 장소에서 소주를 마시던 시위대는 아가씨들이 기특하다고 등허리를 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키기 위해 깃발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시국 파악도 못하는 페미나치들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더 많은 단체를 모아 페미존을 꾸려 거리로 나갔습니다. 시위 집회 사회자의 혐오 발언을 지적하였더니 콧방귀를 끼며 시비 거는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미스코리아처럼 예쁜 학생들이다 라며 다가온 아저씨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페미가 당당하기도 나라를 살리기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장에 나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페미니스트가 당당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여성을 예쁜 딸이라고 부르며 눈요깃거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만든 나라는 모두에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작거리 안학내, 당년, 미스박 혹은 순치리를 몰아낸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성혐오를 거리낌 없이 표출하는 무리가 그들만의 광장에 모여 정치를 바꾼다고 한들 이 나라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부패정권이라는 해일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뛸 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일을 마구 밀며 도망갑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기 위해 손을 뻗는 우리를 보고 누군가는 조개를 줍는다며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개를 줍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안에 남아 대피신호를 쏘아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명보트를 띄우고 해일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소외되고 처벌받아 뒤처진 마지막 한 명까지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상을 바꿔야만 이 나라는 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나라의 이 광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확신을 가지고 외칩니다. 페미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감사합니다. 선언문을 힘차게 낭독해 주신 13개 단체의 선언문 낭독자분들께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예정했던 퍼포먼스가 개별 뒤에 1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개인 참여자들의 선언문을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한 문장씩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선언문 낭독이 시간이 꽤 걸렸고 시작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한 분씩 낭독하는 것은 우리가 자료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기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잠시 멈추는 마네킹 챌린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낭독된 선언문과 개인 선언 참여자들의 선언 자료는 PDF 파일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될 예정입니다. 아직 선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링크로 참여를 해주시면 추가해서 함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퍼포먼스를 시작해볼까요? 제가 박근혜를 구속하라! 라고 외치면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신 피켓을 머리 위로 높이 올리고 자유롭게 자세를 취하신 후 1분간 멈추겠습니다. 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멈추셔야 됩니다. 웃거나 하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네. 1분 동안 멈춰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주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치겠습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고 두 개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가